안녕하세요. 호열샘의 명화 산책입니다. 그 뜨거웠던 여름의 끝자락, 여름 내 울어대던 매미 소리보다 이제 초저녁에 오는 기두라미 소리가 정겨운 가을이 우리 앞에 오고 있습니다.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과 섭리, 그 속에서 느끼는 신비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요. 오늘은 고흐 작품 중 자연을 소재로 한 풍경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빈센트 반 고흐 자연을 노래하다 풍경화 편 지금 시작합니다. 2000년대 작품 중 절반 이상이 자연을 소재로 그랬다고 하니 그것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자연에서 영감을 얻고 그 속에서 위로를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. 온 세상이 비에 젖어 있는 장면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비가 오기 전에도 비가 올 때도 그리고 비가 온 후에도 비 내리는 날에는 꼭 그림을 그려야겠다.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 속에 가을 저녁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분위기가 스며들기 전에는 떠나지 말자고 다짐했다. 그러나 그 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아니어서 강하고 흔들림 없는 붓질 몇 번으로 그 특징을 살리려면 빨리 그려야 한다. 이렇듯 고흐는 자연이 주는 변화무쌍한 장면들 하나하나 포개에 담아내기 위한 순간순간을 동생 태호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. 그렇게 쓴 영혼의 편지가 668통이나 된다고 합니다.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간 불멸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. 비록 그는 갔지만 그의 숨결, 그의 흰 오해락, 그리고 동생 태호에게 보낸 편지 속에 깃든 영혼이 전 세계인들의 가슴 속에 지금도 살아있어서 사랑받고 있는 게 아닐까요? 지금까지 빈센트 반 고흐 자연을 노래하다 풍경화 편이었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